아버지 구원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로 가는 계획이에요. 생명의 나라로 가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아기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씨를 갖고 아버지의 피를 갖고 사는 자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가려면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에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왜 구원에서 떨어지는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해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이 이미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닌 가룟 유다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그가 육체의 생각 때문에 떨어졌어요. 잘 알고 있는 에서도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서 결국은 그도 떨어졌어요. 떨어진 자를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나오죠. 네피림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딸이라는 말은 육체의 사람들에게 낳아진 딸은 지극히 세상에 속해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는 사실은 세상이 잘 나가고 있고 잘 풀리고 있고 뭔가 그럴싸한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취해서 그들과 연합되어진 걸 말해요.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간 걸 의미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결혼한다는 거는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어져야 알수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합방을 해야 서로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져야 알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전도사님을 멀리서 보고 아, 나 저분 알아. 얼마나 알아요. 여기서 잠깐 소개한 그거 이상 모르죠. 이것도 안다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야다라는 단어가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속속들이 알아지는 합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바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완전한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지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먹었는데, 아는데 육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계속 변화되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완전히 속성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서 성품도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예수님의 피를 가졌으면, 그분의 피로 나았으면, 그분의 피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피가 있다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 그럼 그 피가 늘 나에게서 그 피의 냄새가 나야 돼요. 피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피의 냄새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은 썩은 사망의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예수 피를 가진 사람이요.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은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믿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만 생명의 냄새가 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그 피를 가지고 나음을 입었으면 계속 생명을 먹어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때그 이름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성이 없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왜 성이 없냐? 그들의 아버지는 여호와기 때문이에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의 딸 이렇게 말하지 이름만 있어요. 우리도 육체로는 김씨, 이씨, 박씨 다 있지만 우리의 진짜 성은 예수씨예요.
생명의 나라를 간다는 얘기는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산 사람.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졌다. 이 말 때문에 휴거하는 거를 다 소망을 합니다.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휴거가 돼요. 동행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매일 죽어 있는 상태예요. 매일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매일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자식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을 안악자손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안악자손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드에 살았죠. 나중에 마지막까지 산 게 가드인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 그 블레셋 군대를 막 싸움을 도두고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이 가서 무찌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한 골리앗이나 안악자손은 다 네피림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예요. 타락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게 경건의 능력인가요? 생명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여야 돼요. 예수 씨, 예수 피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노아처럼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암한 심판에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님이 보낸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딱 짓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가 부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왔어요. 찾아왔어요. 여러분한테 찾아올 거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만나질 거예요. 그래서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사람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고 나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일에 쓰기 위해서 보내세요. 창세기의 창조의 대략 중에서 해와 달과 별을 지었을 때 계시록으로 딱 가면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영혼으로 있게 되면 계시록이 해석이 되겠죠. 본세자들을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빛을 비쳤던 자들이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는 달이 피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에 먼저 된 자들 지도자들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아름다움에 속아서. 처음에 아담 창조 때 육과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차이를 가르쳐준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많은 본을 보이면서까지 알려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또 가르쳐 또 가르쳐줘도 반복 반복 반복되는 건 뭐예요?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때 뭘 줘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세요.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무지개 언약. 자, 무지개 언약은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일곱 명이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러한 언약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무슨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게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에게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시면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두 민족이 나오죠. 두 민족이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엔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과 육체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약속의 아들과 육체의 아들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 약속이 없는 아들, 이스라엘 약속이 있는 아들 둘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받게 되어지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본 우리 2절 3절 보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를 저주하면 여호와가 저주를 한대요. 그리고 그가 복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해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노아에게 한 이 무지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모세로부터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 또는 어떤 때는 초등학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육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초등학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기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님과 모든 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기초를 가르쳐주고 다지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관점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 써졌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약속의 성취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읽었죠? 창세기 12장 뭐라 그랬죠?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본토는 어디예요? 세상.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살았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살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 중에 거하였던 자들인 거예요. 본토 친척은 곧 세상이고 여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비와 함께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났어요. 이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서 떠난 거예요. 바벨탑이 쌓이면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있는 그쪽에 강이 크고 거기에 도시들이 세워져 있죠. 시날 땅, 거기에 바벨이라는 도시가 생겨지고, 훗날에 바벨론이 거기에서 세워지면서 결국 이 바벨론이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훗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고 바벨론의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건져내서 다시 예루살렘의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완전히 로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세워진 게 바벨론이 둘로 갈라지면서 메데아와 파사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워지고 로마 시대가 세워지면서 그 로마 시대가 다 이스라엘 무너뜨렸는데, 이게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신상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신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들로 하고 있고, 그 모든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양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어,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교회가 아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말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정말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서 망령 때에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 자, 아비집은 그럼 어디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지막 때는 요한일서 4장 1절을 말도 3절까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말을 하고요.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 영혼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만족하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내 식의 말을 듣고 만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상의 사상에 사는 사람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않고 자꾸 이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올라오도록 육체의 사건들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두 남은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안거하고 생명만 먹으라고,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으라고 했는데 자꾸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따라가고 내 의를 따라가게 하려는 거.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예요. 근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면서 다시 또 그들하고 같이 다시 합쳐져.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 말씀해요. 너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는 단어인데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예수 피만 뒤집어 써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 오직 그 거룩한 새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의 형상에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린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친구가 이리 와봐. 놀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걸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 그게 영의 역사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과 담을 쌓을 수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정과 욕심. 자, 여기서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죠. 정도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정이 많아가지고 끈끈하게, 제가 아주 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친구 좋아해가지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헤어지는 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혼자 떨어져서 기도해라. 그러면 혼자 떨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친구가 없고 오직 나 혼자 누구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혼자서만 이렇게 있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같이 정이 많은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골방 속에 들어간 고립을 시켜놔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일 있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너와 친했던 모든 친구들, 또 네 남편, 네 자녀 다 너에게서 등을 돌릴 거래요. 완전히 등을 돌려서 아무도 네 주위에 없을 거래요. 웬 청청벽력 같은 소리.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제가 홍해를 건넜어요. 주님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만 쫙 펼치고 길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손 하나가 딱 내려왔어요. 하얀 손.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내 주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제 여정은 10년의 고난이었어요. 너무 힘든 삶. 누구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삶. 제가요, 회개를 깊이 해야 된다는 소리 때문에 아간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거 그거 아니고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졌대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13년을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바람에 갑자기 교회 특별 기도회가 생겨서 제가 아간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뒤죽박죽 완전히
난리가 나면서 그 이후 10년의 고립의 시간, 고통의 시간,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아무와도 저는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고 있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봉하셔서 한마디도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외롭죠. 그리고 오히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미워해요. 내가 도대체 미움받을 짓을 한 게 뭔데? 정말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진 게 영적으로 성경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의 10년 쪽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냥 다 주님이 하시는 걸로 믿음으로 받고 그냥 다 순적하게 받았어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것든 다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신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10년 전에 뒤집어지고 그냥 다 깨어지고 난리를 쳤던 것들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면서 정말 놀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계획 속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선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진 모든 민족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 되게 하시고 이 몸에 각 지체가 있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 본받지 말란 얘기는 사람의 딸들에게 취해서 변합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이루어 가야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자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순복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이만큼 가졌으면 나도 그만큼 이래서 막 추구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요만큼 주셨으면 그만큼 주신 거 안에서 충성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릇을 넓히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직분을 하나를 줄 때 그것에 충성하다 보면 다른 직분을 더 주시고 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넓혀가세요. 은사는 넓어져요. 은사가 전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님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자에게는 이 은사만, 왜 저 은사만 이렇게 나눠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을 그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은사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때는 아버지 나 이 은사 주세요 저 은사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사 주세요 저 은사 안 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타나시옵소서.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하세요. 치유가 필요하면 치료하시고 방언통변이 필요하면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나타나시고 일하시라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될 때는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열어서 전하게 하시니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하시도록 나를 그분 뜻대로
쓰임받게 내놓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니까 가나안 땅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축복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돼 있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전체가 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한 몸을 세우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돕는 자 없이 협력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협력하여서 결국은 한 몸을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모이신 거예요. 지역이 다른데 모였지만 흩어지면 그곳에 가서 다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몸 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하나예요. 주는 하나, 성령도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자는 안 받아도 돼요? 왜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자는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교회는 저절로 그 안에서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남자만 할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죽음. 이게 골로새서 2장 11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갈비뼈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갈비뼈에서 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의 여자가 되어지고 돕는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할례에 우리도 동참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았으면 요 안에 몸도 할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표피를 제거해라. 그 남자가 그 표피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낳으려면 반드시 피 흘리는 그러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표피를 뵌 자가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가진 표징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가진 자라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의 교회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할례받은 표징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건 또 하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진 것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받았어야만 됐어요. 길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빼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할례를 다 받았거든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죄의 수치가 굴러갔다. 죄의 종에서부터 이제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할례를 8일에 해요. 7일까지는 우리가 좀 들었는데 8일은 생소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완전한 안식은 언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8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완전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8일의 할례의 의미예요. 7일에 받는 게 아니라 8일에 받아요. 바로 그 8일은 할례를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의 몸이 되어진 상태를 말해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늘 성전을 보니까 하늘 성전에서 뭐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성전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하죠.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안에 가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빛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니까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열두 지파 이스라엘 우리가 거할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거할 것이 하나님 성전이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어떻게 건물로 인식을 하면 건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건물 빌딩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기록되어진 거 전체를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 숫자들이 12이라는 숫자가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있고 8이라는 숫자가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결국은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 거룩할래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전부 뭘 의미하는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지는 할례.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만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믿어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생명을 가진 거기 때문에 적당히 믿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아담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 창조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들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돼 있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따라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돕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한 아담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이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또 표현하죠. 이 손은 뭘 의미하냐? 능력을 의미해요. 주 안에서 내가 그의 손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어디에 가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 각 지체가 되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다 되어져 있지만 반드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연결되어질 때
여기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건 뭐예요? 핏줄과 힘줄이에요. 같은 피가 공급돼야 되고 같은 힘줄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뼈와 뼈와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뼈들이 다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틀거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서로 탁 붙는 거예요. 이 연합의 역사가. 이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큰 군대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큰 용사, 큰 군대.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 모두가 연합이 되어져서 결국은 악한 원수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땅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땅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땅은 땅들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건 곧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뿔뿔이 흩어진 아담 땅들을 다 회복해서 아담이 온전히 아담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직분을 주고 그러니까 주어진 직분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할례와 내가 연합이 되어져야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을 가진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더라.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성령 같으지만 어떤 분에게 만약에 성령의 강한 어떤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함께 쉬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예언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창세기가 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성경이 다 얘기를 해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만 그게 이 눈이 가려져서 해석이 안 될 뿐인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예언을 준다면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교회가 바로 나잖아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땐 내게 덕을 나타내는 건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길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 점쟁이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온 세계에 편만하시다. 그분이 모든 것에서 지금 이루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직접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확장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주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중요한 거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사랑이 여안에서 역사돼서 미운 사람도 없고 원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지금 이 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고요. 내어드리고 그분을 쓰시게 하려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열심히 회개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경건한 자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받고 나아가 그 일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에게 주님이 분명히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주세요. 어떤 직분을 주셨던 어떤 일을 하던 성급할 필요도 없고요. 성급하다 보면 속이 타서 디프레션이 와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루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만 열심히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